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빅뱅과 원자의 형성, 생성. 책이랑 똑같이 쓰는 게 좋겠지? 원자의 생성. 뭐, 일단 형성이랑 생성이랑 같은 말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빅뱅은 무엇이며? 첫 번째는 빅뱅은 무엇이며, 두 번째,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뱅이란 건 뭔가? 빅뱅이 뭘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수 이름은 아니죠. 자, 빅뱅이라는 건 뭘까요? 빅뱅이 뭘까요? 빅뱅이 뭘까요? 그건 당신이 알려줘야지. 그냥 이런 느낌인가요? 자, 빅뱅이라고 한다면 자, 이걸 빅뱅이라고 해요, 빅뱅. 자, 빅이라고 하는 건 뭐야? 큰 거, 큰 거. 커다랗다라는 거. 여기는 뱅은 뭘까? 아, 우리가 이제 뭐 으성어, 으태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뱅,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말로 돌리자면 이제 뻥이야. 뻥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뭐 터지면 뻥 소리 나잖아요. 그럼 빅, 뱅이라는 얘기는 커다란 소리보다 뻥 하고 나는 거지. 그런 의미라면 결국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대폭발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대폭발. 뭔가 터졌다라는 거지. 뭔가 터졌다. 뭔가 터졌다라는 거지. 그럼 뭔가 터졌는데, 그럼 이 터진 게 뭐냐? 뭔가 폭발을 했고, 그로 인해 뭐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 빅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성된 게 뭐냐면, 바로 우주가 생성되었다. 커다란 폭발을 통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빅뱅이라는 거예요. 빅뱅. 우주의 생성 원리 이론 중에 하나예요. 우주의 생성 원리 이론 중에 하나를 우리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아마 책에서도 잠깐 배웠을 거예요. 그때 배울 때는 아,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저는 내가 배웠던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오죠. 그때는 그냥 흘러넘겼습니까? 시험을 봐야 돼서 좀 열심히 집중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군요. 자, 이 빅뱅 우주론과 대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정상 우주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아, 이게 그 전 단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뭐, 동적인 우주냐, 아니면 정적인 우주냐,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요. 우주가 움직이나요? 특히 이제 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는 항상 뭐 하다. 우주는 유지되고 있다. 원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었고요. 그다음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주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우주 간의 차이였어.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중세 이후에 접어들어서야 우리가 뭘 생각을 했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 그냥 단순히 신의 손이다, 조물주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과학자들의 고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우주에서 오는 파장을 연구를 하고 물질들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또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고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가모프, 우리 가모라고 하는 이런 가모프에 의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제 정상 우주론을 생각을 했던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어떤 과학자들도 이걸 주장을 했냐면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뉴턴이라든가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관해 이제 빅뱅 우주론을 지지했던 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펜지어스와 웨일슨 아니 뭐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나네. 허블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네임 밸류만 딱 따져봐도 누가 더 세 보여? 이쪽이 더 세 보이죠. 굉장히 논쟁을 좀 많이 하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이러한 우주 관대가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조금 더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우주론 인정하고 있을까? 빅뱅 우주론 인정하고 있을까? 빅뱅 우주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이 왜 맞냐? 왜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제안을 했던 게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허블의 연구를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허블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허블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은하의 후퇴 은하의 후퇴 속도라는 걸 연구를 했어 허블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을 했는데 이 은하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관측을 하게 돼요. 이제 은하의 후퇴 속도 뭐냐면 이제 적색판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주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밝혀내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드디어 우주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원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어땠다는 얘기야. 원래는 그 안쪽에서 모였던 얘기죠. 그럼 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로?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덩어리가 폭발을 하면서 얘가 팽창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압력과 힘을 받았어야 했으니까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었고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게 그나마 말이 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물론 빅뱅 우주론도 약간의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봐요. 나는 생각에 얘가 폭발을 했어. 원래는 한 점에 모였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에 있는 그 덩어리 가 되는 물질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죠. 또 하나 얘를 폭발시킨 만큼의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이 된 걸까?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과학들은 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과학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딱 정답이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답이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게 과학자를 사명인 거지.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아 이런 연구를 했고 아 현재까지 이렇게 밝혀졌구나 나는 대체 뭘 할까 그냥 시험 보고 땡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 나도 커서 연구를 해봐야지 뭐 꿈을 키워서 이제 거기 진로를 찾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로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런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되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허블이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폭발할 때 물질들도 흩어져 나왔겠지만 에너지들도 많이 이제 방출했을 거 아니야. 이때 특히 이제 빛에너지, 전자기파라고 하는 이 빛에너지를, 전자기파를 이제 예측을 했고 감호프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마 나올 거야. 흑체 복사 곡선이라는 걸 이제 예측을 했는데 후에 이제 펜지어스와 웰슨이라는 과학자들에게 이게 또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거요.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배울 기회가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이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작은 덩어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네 개 있다고 칩시다. 동그라미 네 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덩치가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근데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데.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오면서 지금 변화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한번 살펴봐요. 뭐는 지금 증가했어요? 뭐가 지금 증가했지? 크기가 커졌지. 그럼 뭐가 증가한 거야? 자, 부피가 어떻게 됐어? 부피가 증가했죠. 부피가 증가했고, 근데 이제 안에 있는 물질들은 어때? 물질이랑 그 같이 늘어났죠. 그럼 뭐도 증가한 거야? 물질이 늘어났으니까 질량도 증가했을 거야. 그럼 밀도는 어때요? 부피도 늘었고 질량도 늘었잖아. 그럼 전체적인 밀도는 어떻게 될까? 정상 우주론 하에서는 부피가 늘어난 만큼 질량도 같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밀도는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안 변했겠죠. 밀도는 일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상 우주론인 거예요.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 우주론의 관점이에요. 근데 빅뱅 우주론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빅뱅은 똑같이 물질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팽창을 하겠지. 쭉 팽창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물질들이 이렇게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부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피는 증가합니다.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어때요? 안에 있는 물질의 숫자는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안 변했죠.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될까? 안 변했겠죠? 일정할 거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밀도는 내려왔겠죠. 밀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밀도 어떻게 구해요? 그쵸?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그래서 밀도는 감소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정상 우주론에 대한 관점.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제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양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계속 팽창을 하면서 물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점점 우주의 밀도가 작아지는구나 라는 개념까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증가하면서 물질이 늘어나는데 온도 같은 것도 변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는 온도도 점점 감소하지. 우리가 이제 그 중2 때 단열 팽창, 단열 수축 배운 적 있죠. 단열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 높아져.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가 하강하지. 그리고 이슬령 도달해서 뭐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부피가 증가하는데 온도는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 열이, 외부에서 열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온도가 하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지.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하강을 하면서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의 우주관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 증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냥 저렇구나 그냥 그 정도만 딱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여기 있었던 이 물질은 대체 뭐였을까? 여기는 물질은 이게 이 물질은 되게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럼 이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물질. 물질이라는 게 정의하자면 어떤 걸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물질과 에너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물질들 같은 경우는 쪼개 나가다 보면은 어느 위치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 정의를 설명해 줄 테니까 뭔지 한번 대답을 해봐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이거를 뭐라고 지칭하죠? 물질의 성질, 성질 성질 자, 물을 쪼개면 수소와 산소가 되죠. 그럼 물을 쪼개는 순간 물의 성질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거 물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 입자를 우리 뭐라고 해요? 분자라고 하죠. 분자라고 하죠. 분자. 물 분자, 산소 분자, 수소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분자를 쪼개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 입자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원자죠. 물질을 쪼개면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원자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자에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어? 없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없죠? 아니었던 것 같은데 쪼개신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쪼개면 뭐가 나와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두려운가요? 자, 원자 쪼개면 뭐 나올까? 네? 아, 원소가 나와요? 원소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는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칭하는 게 약간 달라요. 원자를 쪼개면 기억이 잘 안 나죠? 다 그래.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자,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가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원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그치, 원자. 그쵸. 원자 핵과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중앙지까지 배웠고 이 원자 핵은 쪼갤 수 있어? 없어? 원자는 쪼개지나요? 쪼개지 않나요? 쪼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쪼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배운 기억이 나긴 가물가물하긴 한데 약간 그렇죠? 원자 핵을 쪼개면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원자 핵을 이루는 구성, 입자 중에 하나인데 얘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네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세 글자, 세 글자. 그치,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전환 뛰지 않아. 근데 양성자랑 크기와 질량이 비슷해. 그쵸, 중성자가 있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가? 이건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쪼개지냐라고 하는 게 가장 의무사항인 거지. 가장 의무사항인 거.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안 쪼개졌으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쪼개지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는 뭘로 쪼갤 수가 있느냐?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 하나 입자를 입을 때, 조그마한 입자 세 개가 이렇게 뭉쳐있어. 조그마한 입자 이렇게 세 개가 뭉쳐있는데,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우리는 쿼크라고 부르는, 쿼크. 쿼크라고 부르는 입자가 있고요. 쿼크. 그리고 이 전자는 우리가 이제 뭘로 지칭하냐면 가벼운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경입자라고 지칭해요. 경입자 혹은 렙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는 렙톤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입자라는 명칭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잘게 쪼개다 보면 그 최종의 위치는 어디까지 간다? 쿼크와 경입자에 도달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러면 가장 작은 입자인 거지. 그럼 요거는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얘네들은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까지는 쪼개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쪼개지 못하고 있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텐데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불러요. 한 1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17가지 중에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 뭐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라고 하는 기본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아까 17가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매개 입자 5가지, 그다음에 기본 입자 12가지. 그래서 그 12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쿼크가 6종류가 있고요. 네, 경입자가 6종류가 있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6가지 다 쭉 불러줄까봐 걱정인가요? 그거는 이제 뒤에가 그럴 내용이다. 아직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이 이제 맨 처음 뭘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주의 대폭발, 빵! 빅뱅이 일어났어요. 빵! 하고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발표는 좀 힘들었는데. 빅뱅이 일어났고요. 이 빅뱅을 통해서 여러 입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가벼운 입자들은 멀리 날아갈까? 아니면 가까이 있을까? 아무래도 몸이 가벼우면 더 멀리 가겠죠. 멀리 날아가는 입자들이 있었고, 멀리 날아가는 입자들이 있었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어떻게 되냐,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입자랑 쿼크 중에 누가 더 무거웠을 것 같아? 우리 나의 생각에 누가 더 무거웠을 것 같나요? 쿼크와 경입자 중에서 경입자가 더 무거워요? 자, 생각해봐.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건 누구였지? 그치,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대부분의 질량을 찾아오고 있느냐? 얘네들을 구성하는 입자가 뭐하니까? 무거우니까. 질량이 크니까 그랬겠죠. 그렇다면 얘네들 누가 만들었어? 쿼크가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거, 그건 뭐야? 여기에 쿼크는 멀리 가지 못했고 그다음 거기에 반해 누구네? 경입자는? 훨씬 멀리 날아갔을 것이다. 그 경입자 중에 이제 누가 있는 거고 전자가 있는 거고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쿼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총 여섯 종류 중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쿼크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 업쿼크라는 거야. 업쿼크 위를 뜻하는 위. 그래서 윗쿼크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비쿼크. 비쿼크. 그럼 이게 위라면 이건 뭐겠어? 아래 쿼크겠죠. 아래 쿼크. 이 외에도 이제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그다음 탑 쿼크와 바텀 쿼크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잊으세요. 딱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렉트론,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됐는데 자, 특징적인 거 하나 알려줄게요. 특징적인 거 하나 알려주자면 자, 요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전자 같은 경우는 무슨 특성이 있냐? 얘는 질량이 거의 없어. 질량은 거의 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에서도 전자는 거의 질량 차지하지 않잖아. 질량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하량은 얼마냐? 상대적 전하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실제로 전자가 마이너스 1을 띄고 있잖아요. 상대적 전하량이. 그래서 이렇게 질량은 없고 전하량은 마이너스 1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업쿼크는 자, 얘는 질량은 어차피 여기 원자핵의 질량이 대부분 차지하니까 얘네가 거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량이 얘네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중요한 건 전하량인데 자, 전하량이 업쿼크는 얼마냐? 얘는 플러스 3분의 2 2라고 하는 전하량 표시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다음 거는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2 정도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쿼크라고 한 건 입자가 몇 개 모여서 입자를 만든다? 양성자 성자를 만든다? 세 개 모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똑같은 게 세 개가 오진 않고 서로 다른 것들이 와야 돼. 그럼 서로 다른 게 오려면 예를 들어 업쿼크 두 개에 다음 쿼크 한 개가 모이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업쿼크 하나에 다음 쿼크가 두 개 모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치? 이제 우리는 간단한 더 샘플 세미를 볼 거예요.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업쿼크입니다. 업쿼크. 자, 자, 예를 들어서 업쿼크, 업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뭉쳐서 입자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질량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아무래도 뭐 사람 얼굴 같은데 자, 업쿼크 두 개에 다음 쿼크 하나야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모이면 전하량이 얼마일까? 얘는 전하량이 얼마야? 전하량이 얼마일까? 이해?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곱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지워줄게. 헷갈릴까? 없애줄게. 자, 이런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되겠죠? 얼마야? 1이죠, 1. 플러스 1이죠. 전하량이 얼마냐?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아까 쿼크가 뭉쳐서 뭘 만든다?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든다 라고 했는데 그럼 전하량 플러스 1이에요. 얘는 그럼 누구겠어? 얘는 누구구나. 전하를 띄운 게 누구였죠? 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구나. 양성자가 되겠구나. 양성자겠죠. 그치? 또 하나 이번에는 쿼크가 어떻게 뭉쳤느냐. 다운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이렇게 뭉쳤어. 그럼 얘는 전하량이 얼마가 되나요? 전하량이 얼마가 되느냐? 0이 되네. 그럼 0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그치, 얘는 중성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폭발하고 이 쿼크들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아니야? 쿼크들이 충돌하는 건 좋다 이거야.
천자는 뭐 했어요? 열심히 날아갔었어요. 에너지가 워낙 많았거든. 이때 당시 온도를 뭐 이렇게 10에 막 35제곱 K. K라고 하는 절대 온도잖아,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뭔 줄 알죠? 대충 알고 있죠?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 하면 그게 절대 온도잖아. 온도 엄청 높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일어났냐, 그러면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진짜 눈 깜짝할 새 10에 마이너스 35제곱초, 막 10에 마이너스 12제곱초, 막 이럴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었느냐? 너무 우주가 압력이 높았고, 온도도 높았던 거죠. 에너지가 풍부했죠. 근데 이런 반응들이 되게 잘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막 이런 거야. 그, 이렇게. 플라스틱 캔 같은 거. 붙일 수 있어, 없어? 플라스틱 캔 서로. 붙일 수 없죠. 근데, 양이, 그 압력을 엄청나게 줘. 그럼 서로 찌그러져가지고 딱! 압착되잖아. 예, 그런 거라고 치면. 에너지가 되게 높았어. 압력도 높았고, 온도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되게 잘 일어났지. 그래서, 책에 나왔듯이 이게 언제? 10에 마이너스 35 제곱 초에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10에 마이너스 4초. 아, 6제곱. 진짜 눈 깜짝하네.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면 얼마예요? 10만 분의 1이야, 10만 분의 1. 아, 10만 분의 1 아니죠. 100만 분의 1초죠.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 많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빠지면,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전자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뭘 만들면? 원자핵을 만들면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를 형성하겠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장인 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단계까지 왔어. 양성, 중성까지 됐어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냐? 서로 이제 뭉쳐서 원자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뭉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만들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양성, 중성, 이제 서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원자핵을 만들어낼 텐데,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뒤에 내용이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지워졌네.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뭘 만들었다? 원자? 핵을 형성을 하게 되었다 라는 거고. 근데 이 원자핵은 언제 그러면 만들어졌느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언제 합쳐졌느냐. 우리 3분 카레 좋아요. 3분 요리, 오뚜기 3분 요리 좋아합니까? 딱 3분이 되는 순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어. 근데 그냥 그동안 얘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 간에도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들이 조금 더 미세한 미세 입자들이 있어. 이것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차이점은 하나가 있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줘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이때 에너지를 뭐 하느냐? 방출을 시켜줘야 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는 억컷과 다음컷과 비슷한 숫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빅뱅 초기에는, 빅뱅이 막 일어난 그 시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막 만들어진 시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 개수비가. 1대1이었겠죠. 비슷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일로 가는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 아니면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이 잘 일어날까? 어느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났어요? 자,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 뭐가 더 잘 일어날까? 뭐가 더 잘 일어날까요?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거? 아니면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거? 그치.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더 잘 일어났죠. 왜 그럴까요? 여기 얘는 방출하잖아. 에너지가 없어도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뭐가 더 많아지겠어요? 양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겠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양성자만 남겠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 있는데 양성이 중성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팽창을 하잖아. 그 온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그러면 점점 더 누구의 숫자가 많아지느냐? 양성자의 숫자가 중성자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중성자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죠. 우리가 이제 원자핵들 보면 중성자 존재하잖아. 만약에 이때 중성자가 모두 양성자로 바뀌어버렸다면 중성자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그런 중성자가 지금 남은 게 있었느냐? 그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치면서 이렇게 뭘 만들었기 때문에 원자핵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원자핵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한 3분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 원자핵들이 형성이 됐어요. 이때 만들어진 원자핵은 이제 수소나 헬륨과 같은 원자핵이었고요.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이게 되었냐면 이제 전자가 원자핵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전자 원자핵이 속박이 돼서 온전하게 원자가 만들어져야 돼. 온전하게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약 38만 년이 지난 이후에. 약 38만 년 후에. 그리고 나서 수소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 그럼 다른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별이 탄생을 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다른 원자들도 형성이 되게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자핵이 형성이 된 시점인 약 3분 후. 약 3분 후와,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자가 뭉쳐서 원자가 형성이 되는 약 38만 년 후.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숫자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 알겠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자, 순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빅뱅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뭐다? 기본 입자, 뭐 있어? 쿼크와 겸입자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고 쿼크와 경입자가 생성된 시점 이후에 뭐가 만들어져요? 먼저 핵이 나왔어요? 아니죠. 그 전에 쿼크가 뭉쳐서 뭘 만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뭘 만들고 원자핵을 잃었고 그리고 나서 원자가 만들어졌고 이 원자들이 뭉쳐서 여러 물질들을 형성을 했더라 라는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냥 단지 뭐야 생전 듣도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앞으로 계속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는 내용 조금에 새로운 내용 좀 많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강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자, 밑에 보면 이제 개념 확인하기가 있어요. 개념 확인하기. 그래서 한번 빈칸을 촉촉촉 채워 보시면 되겠습니다.